안녕하시죠? 원시현 오빠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 글쎄요, 한 3, 4, 5년 동안 못 만났다가 오늘 그 우연찮게 그 진솔 카센터 앞에서 만났죠. 예. 그동안 어디서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딱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뭐 저기 남자 사이들 같으면 그냥 얼싸안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 여성분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 반가웠습니다. 엄청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케치 할 수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 5년, 4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 만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참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고 승용차를 고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진솔카센터 옆에는 제가 근무하는 닥터 공장이 있고 닥터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오늘 또 잔일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철제를 좀 사러 가려고 했다가 비가 오면 철제를 사다가 금방 페인트칠을 못하죠. 내일 연속으로 비가 온대요.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러니 틀렸죠. 그래서 지금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지금 바로 스케치합니다. 글쎄요, 내일쯤 아마 영상 뜨게끔 좀 땡겨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반가운 분이니까. 효정 씨 이름은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상관없죠. 그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효정 씨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전화번호를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전화번호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 하기만 했다가 모처럼 오늘 만나게 됐죠. 사람은 수에 짓고 못 살아요.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마스크 쓴 적이 없었다가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누군지 몰랐었는데 반갑게 맞이하다 보니까 맞네요. 참 요즘 마스크가 사람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검정 마스크입니다. 검정 마스크에 효정 씨. 자, 이름도 이쁘지만 얼굴도 이쁘죠. 지금 이렇게 눈만 마스크를 가렸지만 미소가 되어 있는 게 살짝 보이죠. 예. 항상 전에도 보면은 그 멋을 잘 부리는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또 옷 캐주얼 같은 거 보면은 좀 멋있어요. 예, 지금도 보니까 멋있는 캐주얼 옷입니다. 예, 그래 있고 여기 이제 그 마스크 끈도 액세서리 같이 나왔어요.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마스크도 저기 뭐라 그러죠? 패션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끈도 아주 이쁜 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 마스크를 좀 될 수 있으면 이쁜 마스크, 디자인 있는 마스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과 1년 한 3개월 됐죠, 이제? 코로나가 속색인 지가. 그런 짧은 순간에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러죠? 잔 무늬가 있는데 참 이뻐요. 착 이렇게 됐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다 또 색깔을
진한 색깔 들어가 볼까요? 예. 머리도 이렇게 진하지 않고요. 약간 갈색띠는 머리 칼입니다. 엄청 반가워요. 효종 씨. 그리고 그동안에 어디 계셨었는지도 잘 모르게 자세히 못 물어봤고요. 이제 좀 시간이 생기면 우리 식당에도 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야 되겠죠? 예, 지금은 이제 그 급히 비가 올것 같고 또 차를 고치고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긴밀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못했어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예, 일단 스케치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식사를 한번 하러 간다든가 뭐 그러면 되겠죠? 예. 하여튼 일단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 머리칼이 상당히 뿌리쳐져 있는데 잔머리로 뿌리쳐집니다. 웨이브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웨이브 머리입니다. 네, 효정 씨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 효정 씨 이제 이 동영 스케치는 바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막 마스크도 좀 진하게 검정색 마스크네요. 검정색 마스크입니다. 검정색 마스크 효정씨 짠짠짠 들어갑니다. 짠짠짠 짠짠 광나지요. 사인도 들어가야 돼요. 사인 들어갑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 28일 화요일인데 이 영상이 나가는 건 내일 나갈 것 같아요. 내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정 씨, 그럼 내일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 보신 즉시 캡처하셔서 간직하고 계셔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영상이 지금 한 600여 개 돼요. 그래서 갖고 계시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면 찾기 힘들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자기 동영상 좀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바로 캡처하셔서 공유하시든가 카톡 같은데 갖다 넣어두면 좋겠죠? 예. 자, 그럼 또 감사합니다.